패스 마이 스플릿 이런 거에서 그래서 내가 앞부분들만 뭐 지워주고 싶다 이렇게 지금 나눠졌잖아요. 이렇게 언더바 위주로 해서 나눠졌는데 다 지워주고 싶다. 아니면 이 부분만 아예 없애고 싶다. 뭐 발차기만 없애고 싶다. 뭐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.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? 이름을 스트링 밸류를 놓고 공간을 많이 만들어 세팅했는데 얘를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를 일단 계속 트레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. 렌더링 된 상태가 실제로 여기다 트레일을 뭐 하진 않고 트레일을 뭐 후디에서 하는 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렌더링 됐을 때첫 번째 프레임 렌더링 된 다음에 다음 프레임이 렌더링 된 것이 계속 궤적으로 남아 있게끔 하는 거예요. 생각을 해보세요. 이제 얘를 렌더링했다 첫 프레임에서 렌더링했죠. 다음 프레임에서는 또 렌더링 되는 거. 한 프레임씩 렌더링 되잖아요, 모든 이미지들은.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궤적을 만드는 거예요, 계속. 한 프레임 렌더링 된 다음에